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외로움은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공중 보건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급증하는 1인 가구로 인한 사회 현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회적인 질병인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미훈 한남대학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정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수정 대전 청년내일센터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서 충청투데이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1인 가구의 증가는 고독사, 사회적인 고립 문제와도 연계되어져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어떤 현황인지 최윤서 기자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 바야흐로 1인 가구 전성시대입니다. 지난 1990년 전국 1인 가구는 102만 1000가구에 불과했는데요. 2015년 520만, 2019년 614만, 2021년 716만 가구로 현재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대학이 많고 원도심 인구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된 대전은 대표적인 1인 가구 지역입니다. 대전에서 혼자 사는 나홀로족은 매년 늘어나 3년째 전국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전의 1인 가구 수는 24만여 가구로 전체 인구의 37.6%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2050년에는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4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자, 1인 가구의 증가가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나머지 패널 분들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영 교수님께 듣겠습니다. 네, 요즘 1인 가구가 뭐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좀 사회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의 우리 사회는 대가족 형태를 지나서 핵가족 중심으로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되어 왔는데 지금 1인 가구가 지금 최윤서 기자님 말씀 주셨지만 이미 30%를 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미래에 내다볼 수 있는 가족의 형태는 개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인 가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도 있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취약성을 갖는 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특별히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존속할 수 있을까? 특히 또 1인 가구 중에 많은 부분이 미혼이나 비혼, 이런 혼인에 대한 거부 의사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면 우리 사회가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인 가구들이 1인 가구의 그 생활 상황들을 보면 뭐 주거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정서적인 불안에 또 외로움의 문제,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또 국가가 사회적 대책을 내놓으면서 쓰는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는 이 사회적 비용의 문제가 또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 큰 부담도 되고 또 좋게 보면 우리 사회, 앞으로의 미래 사회가 더 기능적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고 어쨌든 그런 점들을 좀 지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인 가구의 증가가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특히 이제 취약성에 주목을 해서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황인정 과장님께서는 1인 가구의 증가 어떤 사회적인 영향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평가하시는지요? 지금 박미영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가족을 떠나서 이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가 뭔가 좀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1인 가구가 있는가 하면 최근에 이제 문제가 제일 많이 되고 있는 이혼이라든지 별거라든지 그리고 또 직장 문제 때문에 이제 타 지역으로 특히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것처럼 그 개인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사회 구성적인 요소 때문에 혼자 이렇게 해서 사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아까 얘기하신 거하고 비슷하게 이런 분들이 어떤 건강한 일자리에서 근무를 하시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되게 소득이 적은 일자리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고용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고 또 실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나 또 그걸로 인한 어떤 알코올 위기라든지 네. 어떤 이런 건강상의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주거 불안정을 따른 어떤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얘기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문제들이 계속 더 부각화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이 전 연령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긴 하는데 어떤 그 예전에는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하면 지금은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일반 대중을 위한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의 참여도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보다는 개인의 성향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들이 요즘에 좀 어떻게 달리 보면 좀 더 문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1인 가구의 증가는 개인, 가족, 사회 차원에서의 전반적인 변화를 대변한다라는 것으로 관장님 말씀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우수정 센터장님께 듣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저는 좀 청년 쪽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청년이나 노년층의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학업, 특히 뭐 취업 그리고 고령화 이런 심화에 대한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비혼 문화도 되게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전에는 대학이 또 19개의 대학이 있는 만큼 청년분들이 잠깐 왔다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오셨다가 대전 좋은데 하고 계속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물론 1인 가구라고 해서 바로 고독사로 연관 짓는 건 사실 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미 2021년에 고독사 사례가 그 3,378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50년 정도가 된다면 1인 가구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만큼 사회적 계층이라든지 성별에 대한 불평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통해서 또 1인 가구에 사는 많은 분들께서 고독사로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1인 가구가 가진 고독사라고 하는 문제에 집중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세대별 특징을 고려한다면 20, 30대의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청년 계층의 1인 가구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최윤석 기자님 어떤 현황인가요? 네, 앞서 대전이 1인 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대전 지역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31.1%, 30대가 17%, 60대가 13.8%, 50대가 13.3%, 그리고 70세 이상 23.1%, 40대가 11.8% 순으로 2030 청년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대별 특징에 대해서 들으셨는데요. 자, 1인 가구의 문제는 아마도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고독사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우수정 센터장님이 먼저 이제 지적을 해주신 바 있는데 이 고독사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 박미연 교수님께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도 뭐 이것저것 논문도 좀 보고 자료도 봤는데 고독사라는 개념을 정확히 규정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고독사 예방법이라든지 또는 지자체에서 연구한 그 보고서들을 보면. 뭐 가족이나 친척의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던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고 또 사망한 후에 어떻게 보면 일정 기간 동안 그 시신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고독사라고 하는데요. 이 고독사라는 개념에는 두 가지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고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립은 혼자 살다가라는 거죠. 거주지라든지 또는 자기 집에서 혼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과 일정 기간 동안 교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 경우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시신이 이제 한 일정 기간 이후에 그 발견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시신이 방치되는 기간이 통상 3일 이후 뭐 많게는 수개월까지 방치되는 경우를 이제 고독사라는 정의 안에 그런 특징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면에서는 이러한 고독사는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병리 또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을 반영하는, 투영하는 사회적 죽음이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고립되고 단절된 개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회적인 책임의 문제가 네. 아마 법률적으로 고독사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처음 고독사 실태를 조사해서 이제 발표한 결과가 있는데 어떤 현황인지 최윤석 기자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고독사 실태를 조사해서 공식 통계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국내 사망자 31만 7,680명 중 고독사는 3,378건으로 국민 100명 중 한 명이 고독사로 쓸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대전의 고독사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는 부산이 9.8명, 이어 대전이 8.8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율은 대전이 1.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새 대전에서만 고독사가 무려 128% 늘어났는데요. 이는 전국 평균인 40% 증가율을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충남을 비롯한 다른 지역들은 고독사 비율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지만 대전만 유독 지속적으로 고독사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대전의 고독사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셨는데 아마도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여건을 고려한다면 고독사 문제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독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황인정 과장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저희 지역 특히 이 고독사가 증가하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뭐 노인분들 같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녀가 없거나 그리고 아니면 자녀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그 적절한 돌봄을 못 받아서 이렇게 가족 간의 관계 단절로 인해가지고 돌봄을 못 받아서 이제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뵀던 거고 최근에 와서 이제 20대 이후의 연령대에서 고독사가 지금 계속 증가하는 거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 그 팬데믹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지금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게 아무래도 일자리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감소가 되고 특히나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산적인 일자리라기보다는 서비스 업종의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 취업했던 그 어떤 취업인들이 갑작스럽게 코로나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리고 대체로 할 수 있는 일거리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열악해지고 그리고 주거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연동이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우울감이나 아니면 사회적 고립감 그리고 또 친구나 그리고 친척들 가족들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만나가지고 본인들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본인의 어떤 문제점들을 혼자 끌어안고 있다가 그렇게 고독사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박미연 교수님께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뭐 한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거는 4차 산업의 시대, 초연결의 시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부분이 가상현실 또는 온라인상의 어떤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적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아직 우리 시민들이 잘 이렇게 터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일자리도 없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그러면서 또 죽음을 불가피하게 죽음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어르신이나 중장년 이상의 분들도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서 좌절감이라든지 또 실패감 이런 걸 들면서 고독사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인정 관장님께서는 사회적인 요인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환경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앞서 고립과 단절이라고 하는 두 요소가 이 고독사의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뭐 첫 번째 조사이기는 하지만 지난 5년간 대전에서 특히 청년 계층의 고독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정부의 조사 결과에도 반영되었지만 이 고독사는 통상 독거노인 또는 노년층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상외로 5, 60대 남성의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이 세대별, 연령별 그리고 성별로 이 고독사 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역시 황인종 관장님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독사 위험 계층 같은 경우에 거의 전반적으로 일정한 수입이나 이런 어떤 소득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있던 주거 환경도 되게 열악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뭐 월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반전세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이 그 수급권자로 이렇게 사회 안전망 안에 계신 분들은 좀 나은데 그거 위에 그 밖에 있는 차상위 계층 분들이 오히려 여기에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청년들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받는 그런 어떤 시험 준비라든지 그리고 취업 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적 체념이나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자살 충동 같은 그런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분들이 좀 많이 빈도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실직이나 은퇴 그리고 이혼으로 인한 가족 간의 급작스러운 관계 단절 그리고 생활고 그다음에 경제 관련해서 이제 소외감이라든지 그리고 우울감 그리고 만성 질환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알코올에 대해서 좀 의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계속 관계 그 가졌던 친구분들하고의 관계 회피나 거부 등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노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만성 질환에 좀 많이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 사별이나 이혼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오는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다음에 경제적 빈곤 등으로 해 가지고 많이들 나타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세대별로 또 연령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관장님께서 현장에서 보시는 어떤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민 교수님. 네, 관장님께서 뭐 잘 요약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만 두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리면 남녀 비율에 있어서는 여성들보다는 남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토의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5, 60대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여성보다는 남성 비율이 3배, 4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남성들이 훨씬 1인 가구를 구성할 경우 취약하다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독사의 경우는 고립과 단절이 중요한 특징인데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도 얼마만큼 지역사회가 개방도가 높으냐 그 얘기는 지역 주민들이 어려울 때 지역이 거기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반응하는 정도.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정도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 개방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뭐 공동체 의식도 네. 뭐 관련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만 지역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도우려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얼마나 열려 있느냐 이런 개방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1인 가구가 좀 줄어들고 지역사회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이런 도움의 손길을 내지 않을 경우에 훨씬 더 고독사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5, 60대 남성이 사회적인 고독사의 취약계층이라는 점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인 개방성이 고독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청년 고독사도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청년 고독사가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우수정 센터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셨듯이 50, 60대 남성들이 많은 고독의 현상이라든지 죽음으로 이루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뭔가 그 현상만 집중할 게 아니라 좀 전 생애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청년의 고독사라든지 은둔의 형태가 나타나는 이유가 사회 진입에 처음 진입했을 때 좌절감을 겪거나 혹은 그로 인한 트라우마라든지 자신이 계속 성취감을 느낄 수 없고 자아실현을 할 수 없는 이런 사회 현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청소년부터 청년, 그렇게 됐을 때 중장년, 노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좀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경쟁 사회이고 내가 이겨야 하고 내가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그런 사회의 현상 속에서 실제 청소년과 청년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이라든지 좌절감이라든지 그로 인해 나타나는 은둔 그리고 나타나는 고립의 이런 현상을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계층과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고독사의 요인이 다른 세대와 또는 다른 성별 비해서 좀 차별적인 요인이 있을까요? 사실 은둔 저는 고립이라는 단어보다는 은둔에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청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고립의 형태가 들어간다기보다는 계속된 실패, 계속된 좌절감으로 통해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내가 이렇게 집에서만 있거나 나오지 않고 은둔형 외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중장년 세대의 고독사의 문제를 이 생애 주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포인트에 대해서도 센터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대전은 이 청년 세대 1인 가구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최윤석 기자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 지난해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에서 대전 지역 18세에서 39세 청년 905명을 대상으로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실태를 조사를 한 바 있는데요. 우리 우수정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년의 10명 중 3명이 외출을 하지 않고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경우 그리고 집에 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들이 대부분 외출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취업을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물론 위험군뿐만 아니라 일반군의 31.5% 역시 취업이 되지 않아서 집 밖에 거의 나오지 않거나 외출을 해도 필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정도만 한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고독사에 대한 인식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스스로 고독사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꽤 많았는데요. 고립 위험군 10명 중 8명은 본인에게 고독사 위험이 높다고 응답을 해서 지역 청년들의 이런 고립 실태를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고립 위험군 10명 중에 8명이 고독사의 위험이 높다라고 스스로 의견을 표출했다고 하는데 센터장님, 이 청년 세대의 고민과 어려움 무엇이 있을까요? 제 고민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청년들의 고민이라고 하면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취업 실패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서 채용의 감소와 구직 박탈을 당하는 그런 비정규 계약직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 세대는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고문과 함께 감정 소진을 하게 한다거나 혹은 다른 일자리로 빨리 이직을 권유하는 경우가 되게 높았는데요. 이런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지만 내가 어떠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 지역에서 혹은 내 자신으로서의 하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청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센터에서도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심리 상담에 지원했을 때 청년분들이 많이 오는 경우 중에 거의 50%가 정서적인 불안 때문에 많은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네, 정서적인 상담이라고 하면
보면 또 특정한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회에서 일어났던 자기의 계속된 실패 혹은 불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정서적인 상담으로 나타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개인 상담도 하고 있고 집단 상담이라든지 직무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청년들이 이 사회로 복귀, 사회에서의 다시 한번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이 만들어진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회적 고립 위험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한편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법 제정이라든가 또 일부 지역 단체에서는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은둔형 외톨이와 이 사회적 고립 위험군 어떻게 개념적으로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센터장님? 이제 사회적 고립이라는 경우에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립과 단절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결국에는 끝이 죽음으로 가는 고독사에 초점을 맞춘다면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한 상황에서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집 밖에 나오지 않거나 혹은 스스로 본인이 선택을 해서 그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방 밖에 나오지 않거나 하는 경우를 이제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라는 정의를 고독사처럼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그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조례를 하고 있는 곳도 13개밖에 없을 정도로 네. 관심이 낮고 일단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 조사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나라의 은둔형 외톨이 청년 혹은 중장년 누가 있고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청년 1인 가구의 고민이 무엇인데 준비된 영상 보시고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1인 가구 5년차 26살 이푸름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플 때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주변에 당장 사람이 없다는 게 정말 큰 외로움으로 와닿았습니다. 요즘에 SNS가 굉장히 활발한데 그 SNS를 보면서 주변 지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또는 이제 같이 사는 친구들과 함께 연휴를 보내는 그런 게시물을 볼 때 집에서 그 게시물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계속 있다가는 더욱더 외로움 때문에 제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네, 요즘 1인 청년 가구들의 고독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시에서 1인 가구들을 많이 한 번 더 쳐다봐주고 돌봐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같이 취미를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인 가구 소셜다이닝을 참가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혼자라는 생각보다는 함께라는 소속감을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외부에서 도움을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인 가구 화이팅! 네, 1인 청년 가구의 의견 들어보셨는데요. 자,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사회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는 문제, 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현안인지 네 분 패널 이렇게 공통 질문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정 센터장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실제 만 25세의 청년이 은둔을 시작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공공부조를 받는 경제적 손실이 약 한 명당 15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청년들이 개인의 선택이든 어떤 개인의 좌절이든 이게 개인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청년들이 더 나아가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약 그 개인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사회 문제적으로 접근을 해서 같이 해결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자, 기회비용 15억이나 되는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이 사회적인 고립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윤석 기자님.
네. 외로움은 이제 개인의 불행을 넘어선 사회적 질병이라는 진단을 많이 내려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행복지수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잖아요. 저는 이 외로움과 행복지수도 결국 연관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행복하면 그 국가가 행복해지고 그 국가가 행복하면 결국 나라, 국가 경쟁력이 좀 강화되는 걸로 연결을 시켜봤을 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어쩌면 개인, 기업 그리고 국가가 함께 나서서 좀 이런 포용, 돌봄체 아니면 뭐 돌봄의 가치를 좀 복원하는 데 초점을 좀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시각에서 개인의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시각, 좋은 시각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황인정 과장님께 듣겠습니다. 네, 그 연령별로 없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20대에는 답이 없고 30대에는 돈이 없고 40대에는 집이 없고 50대에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처럼 이게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이게 사회 전반적인 구조나 아니면은 어떤 혜택 그 제도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안에서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뭔가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상황을 벗어나기가 지금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랬을 때 아까 기자님도 그렇고 또 센터장님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개인의 노력 플러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있는 이 지역사회가 같이 노력을 해줘야지 현재 본인이 진짜 행복감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박미윤 교수님께 듣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그 현상 하나만으로 보면 그거는 개인적인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수가 예전에는 조금 일부 사람 뭐 아니 그 정도가 낮았다면 요즘은 그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상당히 높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외로움이 문제다. 나 참 외롭다. 이래서 이 외로움 때문에 일상생활이 조금 힘들어지는 정도가 되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회 문제다.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으로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외로움 때문에 사회 적응이라든지 사회생활에 이제 방해가 좀 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지금 최근에 관심을 가졌던 주제가 자살이잖아요. 네. 자살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우울을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보면 우울로 가기 전 단계가 어떻게 보면 고독이나 외로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참 잘하는 것이 뭐냐면 우울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방법의 하나도 이런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사전에 빨리 잘 다루어주면 많은 파생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가 조금 외로움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미 이제 이런 외로움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변하는 이런 기술 중심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인간이 고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도 반드시 지금 시점부터는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네 분 모두 공통적으로 외로움이 사회적 질병의 문제다라고 하는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 문제는 비단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영국에서는 외로움 문제를 전담하는 장관을 임명했고요. 일본에서도 2021년 이 고독 고립 담당 대신을 임명한 바 있었습니다. 자, 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이 사회적인 외로움, 고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역시 공통 질문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정 센터장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런 조례를 기반으로 튼튼한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둔이라는 것과 고독이라는 것에 아직도 정의가 불분명하고 얼만큼의 누군가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다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와 계속된 연구 조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은둔 혹은 고립과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본인들이 직접 찾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아직도 그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서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발견이 됐을 때 조기 개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대전에는 많은 민간단체들과 많은 공공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약물이라든지 정신건강이라든지 저희 같은 센터도 있고요. 그런 단순히 뭐 은둔형 외톨이 센터, 고독사 센터를 다시 신설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기관과 단체들의 좀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서 청년 혹은 노년 그리고 청소년 등을 발굴하는 것에 같이 힘을 써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단체가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지점 말씀해 주셨고요.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필요성에 더 말씀하셨으니까 황인정 관장님께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전 연령체 지금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는 앞으로는 20대서부터 해가지고 50대 중장년층까지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체계가 이제는 조금 세밀하게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도 이제까지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런 체계가 지원이 되고 거기 안에서만 어떤 해결점을 찾으려고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역에서 지금 그 동네를 제일 잘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통장님서부터 해가지고 부녀회장님이나 아니면 지역에 진짜 마당발이신 이런 분들을 통해가지고 지역에서 위험군이신 분들을 갖다가 그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또 연계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최전선에서 그걸 파악을 해주시는 분들로서 조금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지금 기존에 있는 체계들도 좀 많거든요. 네. 복지 만두래라든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든지 또 지역의 각종 봉사단체나 모임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위험군에 계신 분들이 이분들과의 어떤 연계점을 계속 가질 수 있게끔 해서 네. 어떤 사회적인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지원 체계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최윤서 기자님께서는 고독사 관련된 특별 취재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관찰하시는 이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 병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우리 지역 얘기를 하자면 지금 대전시는 청년 기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의 권익 증진과 뭐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 조례가 워낙 광범위한 영역을 좀 담아내고 있어서 우리 청년들의 지역 사회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로움, 고립 이런 다방면의 문제를 이 조례가 다뤄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뿐만 아니라 자치 구 차원에서 조례를 또 봐도 고독사 예방 조례를 단 한 군데, 대덕구죠. 대덕구에서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어서 나머지 4개 구는 거의 이런 관련 조례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대덕구에서도 이조차 노인복지법에 의거를 해서 독거노인의 고독사 대응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령층은 물론 앞선에 말씀해주셨듯 5, 60대 중심은 거의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은 거의 속하지 못하는 내용들이라서 이 현 고독사 문제를 생애 주기적으로 전반적으로 담아내는 데에는 우리 지역 사회의 조례가 좀 부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도적인 장치 보완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박미연 교수님, 이 고독사 문제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사회 현안으로 등장했고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로 만들어질 것은 분명한데 종합적인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떤 좀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지금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네. 역사가 짧기 때문에 먼저 국가가 해야 되는 거는 정확한 지금 외로움의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외로움과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
또 앞에 다루었던 고독사는 지금 아마 조사를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정확한 체계적인 조사를 국가가 좀 주도해 가야 되지 않을까. 고독사 예방법에도 관련 조사를 실시하게끔 국가의 의무로 규정을 해놨습니다만 지자체, 지역 단위에서도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조사들을 해서 정보를 정확히 갖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좀 근거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고독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고립과 단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절의 반대는 어떻게 보면 관계 맺기거든요. 관계를 다시 만들어주는, 관계를 구축해주는 전략이기 때문에 외로우신 분들에게 관계를 좀 만들어주는 어떤 대책들을 광범위하게 국가 주도로 하든 지방정부가 하든 민간과 협력해서 외로운 분들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립인데 고립의 반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류 소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통. 그러니까 좀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또는 뭐 멀리 있더라도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역사회가 좀 나서서 만들어주면 그런 부분들이 이런 외로움이라든지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립과 단절의 반대가 되는 관계와 소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수정 센터장님, 네. 현장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대안적인 어떤 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자랑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영상에서 봤던 그런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지자체별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정책을 사실 지금 고립과 은둔에 막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그 청년들을 위한 고립 예방이라든지 청소년들을 위한 관계 형성이라든지 그 관계를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대전 청년 내일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그 1인 가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 반상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느끼는 고민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시간 혹은 같이 헬스를 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좀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자조 모임 등을 통해서 가족 돌봄이라든지 청년 우울증이라든지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자조 모임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조 모임 같은 것들이 사실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물론 정책적인 근거 마련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많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조금만 주변에서 할 수 있다라는 용기,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준다면 저는 이런 사회 문제들이 조금 더 금방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외로움에서 비롯되는 복합적인 사회 병리 현상의 문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을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석 기자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엔데믹이 왔음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저는 그 현상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이런 비접촉 그리고 격리를 좀 일상 생활처럼 이미 적응해버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더 사람들이 접촉을 피하면서 외로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가 외롭다고 하면 인간은 다 누구나 외로워, 외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쏘아붙이곤 하는데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외로움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인 질병과 또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이제 개인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정부가 함께 좀 고민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황인종 원장님께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저희 기관에서도 한 번은 50대이신 1인 가구분들 이렇게 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분들이 본인들이 저희가 이제 우울증 검사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해봤더니 상당수 좀 높게 나타나고 계시고 근데 본인들이 그거를 못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사람들하고의 관계나 어떤 참여를 통해서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시다 보니까 아 이게 참 재미있구나 아 이런 것들도 예전에 나도 해봤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험적인 것 기회를 제공을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문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지금도 지역사회에서 어떤 지금 오늘 계속 이야기가 나와 있던 그런 1인 가구 분들 그리고 특히나 외부와의 관계 단절이라든지 또 그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단순히 그분들한테 뭔가를 전달해 준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역 구성원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 제공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분들 역시도 지역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까지도 참여하실 수 있게끔 이끌어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단순히 그분들을 위한 어떤 사회제도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대상으로서가 여기는 게 아니라 지역을 함께 만들어가는 같이 뛰는 그런 구성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계속 그 지금 추구해야 되는 지역 우리가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수정 센터장님. 네. 사실 삶이 정말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거에 맞는 정책적인 대안과 제안들이 필요하다고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특히 이런 고립과 관련된 거는 조기 개입과 서로의 관심을 통해서도 1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 중장년 세대라고 나누지 않고 전 생애에 걸친 복지법이 빨리 나와서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 오길 기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미인 교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인 가구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균형감 있게 가져야 된다. 너무 문제 중심으로만 보지 말고 이것도 삶의 한 방편이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좀 지원해주는 노력을 통해서 자발이든 비자발적이든 선택한 1인 가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좀 지원해 준다고 보고요. 아까 외로움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는 개인들이 이런 것들이 내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이렇게 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사회적 참여도 하고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좀 넓히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개인적인 외로움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했던 가족의 붕괴의 그 첫 번째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 병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위한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